물론 트로트도 잘하시지만은 사실은 이 대한민국에서는 민요가 경기민요, 남도민요 이제 두 가지로 분류되는데 이 남도민요를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 강사를 하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뭐 오늘 이 바닷가에서 우리 민요 한 자락 그냥 한 소절만 배워볼까요? 네, 한 소절만 배워보죠. 네, 바닷가에서 네. 뱃노래가 났습니다. 아, 뱃노래? 네. 근데요, 잠시만요. 저는요, 제 앞에서는 뱃노래면은 좀 빼면 안 되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왜냐면은 저는 배사공, 뱃노래, 뭐 성인 배씨, 배째 한번 나오면은 제가 감당한 노래입니다. 뱃노래 기다렸으면 하십시오. 이제 안 되죠, 네. 자, 뱃노래 한번 따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소절만. 네. 네. 어디야디요 차 어디야디야 어디야 차 뱃놀이 가잔다 박수! 예. 아마 이 남도민요는 그냥 뭐 뱃놀이 가잔다 크게 하면 됩니까 이렇게? 네. 제 같은 사람도 민요를 배울 수가 있습니까? 네, 다 되시죠. 민요를 배우려면 조건이 어떤 조건이? 조건은 없습니다. 아. 누구나 다 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참고로 네. 앞으로 제 앞에서는 김연욱 가수님은 하여튼 전혀 배사음도 보내면 제가 놀랍니다. 그러니까 해자만 좀 배는 말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요, 지금 한서도 가르쳐줬으니까 네. 같이 한번 해야 안 되겠어요?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하고? 네. 그죠? 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 방금 배웠기 때문에 네. 네. 그럼 한번 해보시죠. 같이 한번 해주실까요? 자, 같이 한번 해볼까요? 네. 네, 박수! 네. 하나, 둘, 시작! 어디, 어디요, 차! 어, 차! 어디, 어디요, 어디요, 차! 뱃놀이 가잔다! 네, 오늘 오신 시민 네. 여러분들은 이제 뱃노래는 다 마스터한 것 같습니다. 뱃노래가 나오니까 저 뒤쪽에는 배들이 꼼짝도 못하고 있습니다. 관심이 있는데. 좋습니다. 김연욱 가수 앞으로 이 남도 민요의 대부입니다. 이 마산 쪽에서는 이 김연욱 민요 하면은 모르는 분이 없습니다. 지금 강의를 하고 그러는데 네. 앞으로 남도 민요도 여러분 또 많은 사랑 부탁드리면서 우리 김연욱 씨의 두 번째 무대 이어집니다. 12, 7. 네, 감사합니다. 네, 박수 주세요.
수고했습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네, 네. 민요와 이 트로트의 만남 어떻습니까? 네. 아, 저 사실 이런 노래 너무 좋아해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근데 사실 뭐, 네. 그, 제가 봤던 선율 씨도 아마 민요를 하면은 아마 목소리가 괜찮을 것 같은데요. 조금 있어요.